어? 신피디님 이 차 디젤 차량인데요? 네. 야, 디젤 차량 정말 오래간만에 보네요. 오늘 영상 시작해보죠. 잘 찍고 있나요, 신피디님? 브레이크 한번 다시 한번 밟아볼까? 와우. 뒷모습 찍고 있어요? 네. 자, 어떠신가요? 브레이크, 보조, 제동등,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 그리고, 오, 바디킷도 했고, 듀얼 머플러도 했네요. 근데 연기가 안 나오네. 아톤 클로벤 하이리무진 후측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아, 제가 빠질까요? 천천히. 너무 예뻐요. 보면 볼수록. 오, 햇빛도 예쁘고. ABP 차량 유리막 코팅까지 딱 해놓으니까 정말 정말 예쁘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소리 들리나? 오래간만에 디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디젤 차량 귀한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쪽의 모습, ABP 컬러 차량 너무 예뻐요. 앞쪽에 날렵함, 그리고 GFRP 재질이고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있습니다. 특히 검정차는 단열 중요합니다. 철판, 즉 스틸 재질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여름에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확실하다는 사실. 그리고 주행 영상도 쫙 한번 첨부합니다. 왜냐? 너무 예쁘니까요. 자, 이렇게 외장 쪽 살펴보았습니다. 신피디님, 괜찮죠? 옷 이거? 네. 아톤 마크 딱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옷 한 벌을 얻어 입습니다. 자, 본 차량은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아니죠. 혜택을 볼 수 있는 9인승의 실내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에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만날 수 없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시트 순정 상태, 그리고 목쿠션, 그리고 아톤의 자랑인 보조석의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첨부할 거예요, 사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이 되어 있다는 사실.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일 유튜브 동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고객이 될 수가 있어요, 신피디님. 맞죠?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줄 알고 딱 계약했다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이 바뀐다는 사실. 자, 바닥 쪽에 비춰주시죠. 문을 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드플러 요트 바닥입니다. 이런 바닥재 흔치 않거든요. 뭐 승용차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카니발, 그 중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요트 바닥을 하는데, 그 이유 첫 번째는 뭐죠, 신피디님? 그렇죠. 청결류. 제가 사람들이 문을 딱 열면은 대부분 우리 고객님들 말씀에 하면 다들 신발을 벗고 들고 타려고 그런대요. 왜냐? 그만큼 깨끗하니까. 그리고 이 요트 바닥은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는 바닥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끝도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색상도 뭐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로우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2열에 제가 앉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몸을 바칩니다. 제 키는 173cm고요. 정자세를 했을 때 여유 공간 비춰주시죠. 자, 물론 앞에 승차할 수 있는 그런 모드에서의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의자를 좌우 그리고 뒤로 밀고 뭐 통합 밀 기타 등등등 있습니다만은 굳이 뭐 순정 상태를 타도 성인이 장거리 갈 때 충분히 편리합니다. 왜냐? 목베개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햇볕 차단,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장착을 하고 있고, 더불어 개방 시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벌려도 이만큼 가리는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이 된다는 사실. 자, 2열 쪽에 승차 모습 보여드렸고, 카니발 9인승을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3열에 성인이 승차를 할 수 있다는, 제가 직접 앉아보겠습니다. 역시 3열도 무릎이
예, 주먹이 하나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GV80 기타 뭐 소렌토 SUV 7인승 같은 경우는 3열에 아이들은 앉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성인은 사실 앉으라면 그거는 뭐라고 할까? 곤욕이죠. 예. 하지만 카니발 9인승의 가장 큰 장점은 3열도 이렇게 성인이 딱 앉고 오른쪽에는 팔걸이에 왼쪽도 역시 팔걸이가 있고 역시 등판이 이렇게 뒤로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자세에서 편하게 장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카니발 9인승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뒤에 싱킹 시트도 있어요. 후속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은 7명, 8명, 9명 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어쩌다 한 번이겠죠. 자, 카니발을 선택한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톤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높은 개방감, 즉 실제로 옷을 갈아입을 때요, 이 정도 높이 나오지 않으면은 옷 갈아입기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멋있죠? 제가 전체 한번 비춰주시죠. 아톤의 하이루프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시에 잡소리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디자인. 예쁘죠? 뭐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도 예쁘고요.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도장 제품으로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뭐 화려하면은, 화려한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야간 운전할 때 눈이 빠집니다. 아트원의 조명은 그런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설계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쏟아지는 것은 여름철에 정말 중요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의 하이루프, 하이리무진 기능과 디자인, 그 중에 또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루프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형 모니터입니다. 미디어 시대죠. 좀 있으면 뭐 월드컵도 열립니다만은 이렇게 주행시에도 실시간 방송까지 볼 수가 있죠. 왜냐? 유튜브, 넷플릭스,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인데 다 설명 못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능만 설명합니다. 자,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웰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요즘은 뭐 하이리무진 예전 같은 뭐 연예인이나 뭐 유명 VIP분들이 탄다는데 사실은 차량 전체 튜닝 금액, 디젤 차량이 좀 비싸죠. 디젤 차량 금액 플러스 튜닝비 이렇게 하는데 전체 부가세 포함 6,7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공개 댓글에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젤 차량 오래간만에 1열과 2열 그리고 3열 쪽의 시트 포지션, 바닥 쪽, 상부 쪽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설명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가시죠. 후속 쪽에서 비추겠습니다. 자, 상부 쪽부터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브라운 컬러가 나름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죠, 심피해님? 네. 네. 그리고 캠핑 등 딱 하면은 후석에 또 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이고, 완벽 개방, 완벽 차단. 자주 설명을 드렸고, 아래쪽에는 옷걸이와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지는 원목 옷걸이 봉도 너무너무, 이거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자, 앞쪽에, 상부 쪽에 비춰주시죠. 화질 한번 비춰줘봐. 이 고프로를 바꿔야 되려나 봐. 너무너무 내 눈에는 예쁜데. 29인치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독립 시트 2명, 센터 쪽에는 요트 바닥이 쫙 깔리고, 4열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짐을 실을 때 이렇게 이물질들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죠. 뭐 3D 매트는 거의 필수일 것 같아요. 그리고 3D 매트 안쪽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구조 변경이라든가 기타 뭐 검사 시에 불편한 것이 전혀 없으면서 평상시에는 6명 성인이 독립 시트를 이용해서 장거리 갈 수가 있고 때로는 7, 8, 9명 탈 수가 있는 9인승 차량입니다. 더불어 디젤 차량입니다. 자, 디젤이 왜 사업자한테 유리한지 아세요, 심피해님? 경유, 기름값 자체가 부가세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매입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업자들이 9인승을 사면 첫 번째는 부가세 공제, 차량 금액 전체죠. 그리고 비용 처리, 뭐 연간 뭐 얼마, 뭐 장부 수 그런 거 없습니다. 무한도. 그리고 세 번째는 6명 이상 탑승 시 버스 전용도로.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임직원이 아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디젤 차량은 기름값이 부가세가 역시 포함됐기 때문에 매입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그렇죠. 구인승부터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화물차 사는 것과 동일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직원분들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고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고 아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비교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디젤 차량도 선주문 차량들 있죠? 네. 예, 계약 주시면은 빠르면 두 달, 아마 디젤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한 세 달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 내년도에는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순금보다 황금보다 소중한 건 뭐라고 그랬죠? 지금. Right now,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업무용 차량들은 사실은 필요할 때, 즉 개별 서비스가 없는 이유가 있죠. 본 차량들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그나저나 차 손님 모실 때 되지 않았어요? 10시까지 오신다고 그랬는데.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어떤 거 참, 아. 자, 기아에서 이렇게 출고되는 털이게 지급품 매트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실어 드립니다. 그리고 자, 손님 오시면 또 열심히 설명해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